등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남구는 지금 그 아버지를 창원 푸른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드리려고 창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? 제대로 그 정도 못하시는 분이 집에 계시면은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. 뭐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니까요. 1km, 10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. 어쨌든 아버지가 병원에 가신다고 하니까 큰 시름을 들었습니다. 아버지 창원의 푸른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귀가합니다.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, 그 모든 생활의 리듬이 깨지거든요.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감을 따서 꽃감을 깎아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. 그런데 이제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은 참 일하는데 지장이 많죠. 그런데 온갖 핑계를 다 대시면서 병원에 안 가신다 하더만은 어제 뭐 동생이 왔는데 병원에 간다고 하셔갖고 어제 수속을 밟아갖고 오늘 입원을 시켜드립니다. 아버지가 지난 10월 4일날 퇴원을 하셨던 거거든요. 그 퇴원을 하게 된 계기가 사천중앙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요. 유근피, 느릅나무 달인물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. 온몸이 부르트가지고 가렵다고 아버지 말씀이 집에 가서 일주일만 바나나 껍질을 바르면 나을 것 같으니까 나를 지옥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셔갖고 참 그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뭐 퇴원을 안 시킨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퇴원을 시켜드렸던 건데 아유 그 이후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꼭 병원에 안 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. 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병원에 좀 가셔달라고 사정을 해도 말씀을 안 들으시더만은 어째 동생 말은 듣네요.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가는데 뭐 마음이 좀 착착합니다. 그 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덜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쩌면 이제 집에서 마지막으로 뵙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찹찹하고 그렇네요. 어쨌든 이제 또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집에 갑니다. 어제 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. 이 병원용 침대 렌탈했던가 이제 3개월 렌탈했나요? 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요. 이게 유금피 느릅나무 달인물입니다. 저 유금피 느릅나무 달인물을 드시니까 좀 효과가 있다고 느끼셨나봐요. 그래서 저걸 드시고 걸어다니면은 집에 퇴원을 하실 거라고 3개월 분량을 한 달도 안 돼서 다 드셨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저 유금피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. 그것도 저는 몰랐죠. 저렇게 많이 드시는 줄은. 가렵다고 제피 우린물 바르고 뭐 알코올 바르고 바나나 껍질 바르고 그러니까 그 긁은 상처가 덧이 나갖고 엉망이 피부가 엉망이 되니까는 막 그렇게 힘드셨던가 봅니다. 어쨌든
아유, 뭘 좀, 적당량 드시면 될 텐데,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가셨네요. 예, 감사합니다.